그 다음에 이제 추락스에 관한 이야기를 합시다. 보면은 추락스는 히폴리투스와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히폴리투스는 101페이지에 가보면 순교의 멸류관 중에서 235년에 죽은 히폴리투스의 순교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각주가 있잖아요. 좀더 알고 싶으시면 이 각주를 통해서 보시면은 제가 쓴 내용보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뭐,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앞에 그 순교 면류관이라는 거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보다 6년 일찍 태어난 스페인 출신 시인 프루덴티우스는 테르투리아누스와 암브로시우스 같은 교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순교자들의 삶을 소재로 순교 면류관이라는 시를 썼다. 거기에 히폴리투스의 순교를 제가 읽고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존경받는 포로카르포스, 폴리갑이죠. 제자인 이레니우스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다. 폴리카르포스와 폴리카르포스는 스머나에서 목회를 했고, 소아시아죠. 이레니우스는 프랑스 리옹에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럼 히폴리투스도 당연히 리옹에서 목회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순교 장면이 아마 장로님이 이제 찾으셨는데,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끊어져서 잡아당기니까 말이, 그래서 사지가 갈게갈게 찢어져서 순교한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가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체칠리아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세실리아, 영어로는 세실리아, 그리고 이제 라틴어는 체칠리아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그림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인의 이 왼손과 오른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세 손가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가락을 이야기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목에 보면 칼 잡고 있고 얼굴을 돌려 있잖아요. 세상이 순교하는데 왜 얼굴을 돌려놨나 이러는데, 이 여인을 죽이려고 칼로 내리쳤는데, 세 번이나 내리쳤는데, 안 잘려요, 이게. 그래서 피를 이제 흘리면서 이제 끌려가서 결국은 세상을 신음신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여성이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 있는 이 누워져 있어 이게 또 누워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손가락의 모습에서 삼일체를 우리는 쉽게 볼수 있는 것임을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뭐 많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3페이지 밑에. 그는 발레리아누스라는 청년과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로 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체칠리아는 자신의 결혼식 때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동정에 서약하기로 기도했다고 한다. 체칠리아는 남편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자신의 동정을 유지해달라고 간청했다. 지금으로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당시에 로마의 성적 타락을 이제 보면 이해가 돼요. 이제. 왜냐면 이때는 뭐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은 했지만, 여성과는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아내와는 상관없이 남자들은 막 아무데나 그냥 자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자살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남편이 막 하도 막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그냥 고발해가지고 이 여인을 사창가에 집어 던져가지고 뭐 매일 밤 괴롭히다가 뭐 죽인다거나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제가 쓴그 여인들의 발자취 책에 자세하게 제가 42명을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이제 남편이 이제 이걸 볼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저 밑에 줄에 보면 발레리아누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동생 티브로티우스와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전념했다. 노예 해방에 앞장서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행정관 알마치우스에 의해 체포됐다. 그후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로마 신을 경배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 명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는 심한 매질을 당했고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참수를 당했다. 체칠리아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목욕탕에 갇혀 쪄 죽는 처형을 받았다. 쉽게 말한다면은 그 끓는 물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살이 익어진 거죠.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병사들이 문을 열어보았는데 죽기는커녕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당황한 알마치우스는 이전의 순교자들과 똑같이 참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해서 행정관이 세 번이나 그녀의 목을 쳤다. 목숨이 붙어있는 3일 동안이나 모진 고통을 당했다. 제철리아는 오른쪽 손가락 세 개와 왼손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굳센 믿음을 포현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게 엄지손가락과 이게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말. 이거는 뭐 누구든지 체칠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를 하죠.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저 지금도 그 외국 사람들은 시실리아, 세실리아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한 사람 한그 장면을 더 보고 이제 우리가 마음 좀 쉬면 좋겠습니다. 데치우스 시기에 제일 밑에 줄에 105페이지 밑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 데치우스는 데치우스 피파, 뭐 영어로 말하면 데시안 피파. 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했다. 이제까지의 황제들은 핍박을 할때 지역을 제한하여 동방이면 동방, 로마면 로마, 북아프리카면 북아프리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데치우스는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적이라고 선포하고 로마 제국 전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그는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난폭한 성품을 가진 데치우스는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다. 이때의 유명한 이야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데치우스 시기에 이제 아가타라고 하는 여성의 순교가 있는데 사실상 이 순교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순교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 중요한 사건과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이때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 하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핍박이 딱 임하면 첫째, 옥중에서 고생을 하는 옥중 신자라고 그러죠. 옥중 성도 아마 옥중 성도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교회사에서는 고백자라고 그래요. 고백자. 두 번째, 옥중성도에서 이제 순교는 안 했죠. 순교는 안 하지만 온갖 고문을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일제시대 때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뭐 손톱에 뽑힌다거나 뭐 이빨을 뽑는다거나 그다음에 온갖 매질을 겨울에 옷을 다 벗겨서 때린다거나 뭐 이런 것, 뭐 지금도 제가 이제 탈북한 학생들과 대화하거나 탈북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 보면 어떤 학생은 60이 넘은 학생이 있어. 대학생 가운데서.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할머니는 할머니,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분 할머니. 바르게 배우려고요. 아니, 그냥 막, 그냥 좀 죄송하지만, 그냥 이래 신학교, 그냥 뭐 성경, 뭐, 그 결국 여전도사 될 건데, 그냥 신학교 이래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목사 되세요.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어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게, 대학생하고 지금 손자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여전도사들이 그래요. 교수님. 바르게 배우려고 탈출해가 왔습니다. 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탈출해 왔습니다. 만 킬로를. 근데 여기에 와서 아무렇게나 공부해서 내가 사역자가 되려고 했다면 제가 탈북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배우려고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예. 그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듣는 이야기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들으면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무릎이 뭐 깨진다거나 뭐, 그 다음에 뭐좀 죄송하지만 인두 같은 것으로 막 피부를 지진다거나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래요. 이 하늘 안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이 한국이 남한 조선족, 저 죄송하지만 조선족이라고 합시다. 그냥 안 좋게 표현해서. 이 남조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신앙인들이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인두로 지져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 핍박은 뭐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북한 방송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해요. 제가 북한 방송.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도 제가 읽어봤어요. 직접 받아서 오신 분을 통해서 제가 편지를 읽어요. 나은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 그냥 눈물이 팍 나죠. 정말 부끄럽다. 제가 방송할 때 그래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당신들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북조선은 저렇고 남조선은 이래요. 이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해요. 우리는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래. 아침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소꿉장난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밥이 인형 갖다 놓고, 밥이 인형 밥 먹어서, 그래, 잠자자. 뭐, 이런 식의 장난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진짜 백이죠. 그들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네, 밤 9시까지 일을 하고도 밤에 제가 야간으로 공부하는 또 학교 가서도 강의한 적도 있어요. 밤 11시까지도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요. 눈을 파릇 떠서 공부해. 그래서 내가, 안 피곤하세요. 내일 새벽에 또 4시에 가는데, 아니요. 진리 배우려고 왔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 우리 피곤하다는 거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밤 11시까지 가르치고 그랬어, 제가. 이거 공부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뭐, 이 공부입니까, 이거, 편하게, 이거. 뭐좀 바쁘니까 나 뭐, 아이고, 참. 그런 말 하는 분한테는 뭐, 예, 그렇게 하시죠. 뭐 이런 정도지요. 나는 탈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은 소꿉장난이다. 네가 아직 덜 배고프지. 네가 덜 힘들지 않으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저녁에 눈에 벌게요, 이 사람들은. 그 적으려고 그렇고. 그래서 제가 6년인가 7년 동안 제가 그들에게 내가 무료로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열정과 좀 죄송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전선회의가 시작하는 거지만, 비교해 보면 저는, 갈라면 아직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디 있어? 전선회의? 안 보이네. 숨었나? 죽었나? 저 이렇게 보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소꿉장난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하늘 안에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중서신이 있고 옥중성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가 있죠. 그야말로 이제 순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교자가 있어요. 배교자. 이건 배반자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때는 뭐 성이나 성이 없죠. 그런 이름만 있으니까. 예. 가장 존경받는 이름은 앞에다가 순교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마트, 우리 지난 시간에 마트, 예. 저스틴 마트,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붙였을 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순교자 누구, 누구. 그 다음에 고백자 누구, 누구.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이랑 confessor이라고 그러는데, 아우, 저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다. 옥중서신. 제가 신학교 처음에 77년도에 제가 학교를 가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옥고를 치르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가르쳐서요. 그때 뭐 뭘 알아요, 뭐 그냥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온 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못 있는데 백발 노인 같은 이런 분들 앞에 이렇게 톡 서면, 그래 당시에 선배들이 막 울면서 그냥. 저는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저는 천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얼굴이 환한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면 이제 그때 마룻바닥이었으니까 삐걱삐걱하면 발자국 소리 들려.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초긴장 이렇게 쫙 해요. 체플이 되면 이분이 이제 딱 올라오면 아무 말로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읍시다. 여러분, 그때 선배님들이 그냥 흐흑 하고, 나는 그때 왜 울지? 저 뭐 말이 저게 간단한 말이잖아요. 주님 위해 죽읍시다. 하도 듣는 이야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그 말하면은 이 선배들이 그냥 울면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뭔가 뭔 일인가. 달라요, 여러분. 억구를 치는 분들은 달라요. 기도도 달라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딱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지금은 안 그러시죠? 무릎 딱 꿇으면 3시간 더 좋고, 밤새도록 무릎 딱 꿇고 꼼짝도 안 하더만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힘들게 일어나서 가는, 아, 저분들이 진짜 목사구나. 저 같은 목사들은 날라리구나. 이런 날라리들이죠. 이거는 앉아가지고. 저분들이 진짜 목사들이구나. 예. 옷고 치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예. 우리는 날라리들, 저 같은 목사들은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싹군들 경우가 저는 많고요. 예. 우리는 싹군들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진짜 목사님들은 옥고를 치렀던 그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요령을 피우지 않지요. 종교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 참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앞에서. 아무튼 당시에 순교자, 그런데 배교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당시에 황제에게 숭배의 대추서지를 말합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정서를 줬어요. 정서를 딱 주고, 너는 이제 괜찮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면제다. 이제 이런 식의 정서를 줬는데, 이 배교자들이요, 돈 주고 그걸 싸는, 그거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중인격자들이었어요. 자, 그럼 핍박이 이제 끝났지요. 대치우수가 뭐 평생 사는,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럼 사라졌고. 그럼 고백자도 있고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고백자들 가운데서 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게 그 문제였잖아요. 순교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의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게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노바티우스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핍박의 시기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배교자들에 의해서 이제 고통도 좀 받고 이제 힘이 들어 있었다가 이제 평화의 시간이 딱 이제 시간적으로 좀 되었을 때 이제 옥중에서 이분들이 막 나오고 배교자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교회당에 오겠죠, 이제.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를 목사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고백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아무리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고 요령 있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고백자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어야지 당신이 어떻게 고생했다고 해서 목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갈등이 막 일어나 교회 안에 그냥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도 실제는 순교를 안 해서 나중에 순교하는데 이 사람도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자들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배교자들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내가 타협안을 내세울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배교자도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바티아누스 말도 아닌 소리를 하지 마라. 세례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준다고?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분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데추우스 시기에 그 일을 그리고 노바티아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프리아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배교자를 지지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배교자네. 결국은 이제 기프리아누스도 이제 도망을 간 사람이었으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이게 이렇게 발레리아누스 시기에 기프리아누스가 순교를 이제 해요. 자,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이 매우 이제 중요한 거죠. 교회가 핍박이 잠깐 머물 이제 인터벌이죠. 휴식을 기간이 있을 때 성도들 간에 얼마나 분쟁이 많았을까. 성도들이 한결같이 순교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이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에서 107페이지의 기프리아누스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성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 여성의 이야기 잠깐 하고 우리가 조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순교한 여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순교자는 아가타입니다. 시칠리아, 지금도 시칠리아죠. 카타니아 출신인 아가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리고 밑에서 내조절해 보면은 집정관 퀸티아누스가 청혼을 해오자 그녀는 1인 지하에 거절했다. 집정관이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인데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인데 야, 결혼합시다 이런데 이 여자가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존심이 상하니까 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인이거든요. 잘 됐다. 그래서 고발해 버려가지고 이 여인을 이제 감옥에 넣게 되어졌습니다. 113페이지 가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인의 그림이 나오는데 좀 이따 이 그림에 대해 좀 설명할게요. 법정으로 끌려 나온 아가타에게 퀸티아누스는 만약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아가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퀸티아누스는 그녀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한 후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다.
계속되는 고문에도 개의치 않고 아가타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러자 고문관들은 시뻘겋게 달군 쇠 집게로 그녀의 양 가슴을 잘랐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이제 시뻘겋게 달군 칼을 가지고 여인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접시에 좀 그림이 옆으로 좀 퍼졌는데 예, 접시에 이제 이게 잘라버린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113페이지 밑에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아 너희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지 않았는가? 어떻게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영혼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피투성이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느끼던 아가타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온몸에 피가 흘러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데 깊은 밤중에 이 여인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어떤 환상을 보았다. 갇혀있는 지하 감방에 광채와 함께 한 노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감옥문을 들어왔다. 여인이 눈을 지그시 뜨면서 누구세요? 노인은 주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했다. 그 노인은 상처난 그녀의 가슴에 약을 발라주려고 했다. 아가타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아직 젊은 여자의 몸이니 만지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노인이 당신이 고통당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부족한 여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가 부역자로 있을 때 그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월남하신 분이에요. 이제 일제 아저 6.25 때 그분이 탈북할 때 그랬다 자기가 간증을 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네, 자기가 탈출하게 될 때에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저걸 빠져나가야 되나. 근데 일행 중에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 탈로가 났대요. 그래서 아,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면서 이제 끌려가려고 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인민군들이 왔는데 자기들을 여기 이제 이게 있는 탈북아 아주 월북하시는 아니 월남하시는 분들은 보는데 이들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어찌 된 거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그들의 눈은 자기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소설에서만 나오지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자네가 믿을 수 있겠나? 자네가 안 당해봤으니. 자기는 그 기적을 체험했대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안정시키는 것을 다니엘 시대 때 그것을 자기는 경험했대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이게. 그래서 자기가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가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잘릴 때 여인에게 그 노인이 하는 말이야. 내가 그 곁에 있었단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죠. 주님이 계셨습니까? 그래. 내가 기억하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이 여인에게 왔는데 이 여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퀸티아누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 여인을 이제 죽여버리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116페이지 첫째 줄을 보면 아가타가 말한 주 예수님 이 부족한 여인을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전지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아시고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견딜 수 있다. 그 찬송가에 보면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다가 마지막 구문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 그렇게 살자 그냥. 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아휴 말해봐 다 안 될 거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